Times. RSE 20 엘러먼트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랩스타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엘러먼트 모델에는 저희가 없어요. 피구 모델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험버크 모델 하나 끝나고 이제 그거 말고 레프트핸디드밖에 없어요.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하고 프로페셔널 모델에는 그 RSP 20이 있고 그리고 RSP 20X가 있습니다. X. 이 X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스메틱 베리에이션 네. 알루미늄 플레이트 네.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멋있게. 또 있는 게 02T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프로페셔널에는 레프트핸디드가 없어요. 어허. 레프트핸디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밑에 스탠다드 모델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은 또 X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RSS20, RSS02T, 그리고 RSS 레프트핸디드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엘러먼트 모델은 RSE20, 네. 그리고 02T가 없고 RSE20L 레프트핸디드가 나옵니다. 자, 8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은 299에서 시작해서 79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 200, 그쵸, 4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299, 129, 9? 79 이렇게 됩니다. 79.9 네. 자, RSE20 모델이고 엘러먼트 모델은 좀 스펙이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됩니다. 네,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네.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면 탑이 없고 일단 네, 탑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개도 그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카본 레이퍼스먼트가 없어요. 카본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 픽업이 VH5N이었잖아요. 예. VH3N으로 네. 네, 살짝 스펙 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포커스 스위치 말고 드라이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예. 드라이 스위치는 이따가 스펙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픽업 셀렉터도 5웨이 아니고 3웨이로 좀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랩스타의 어떤 기조만 예. 가져가면서 다른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좀 쳐낸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인딩도 하나도 없구나. 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기. 막내가 왔습니다. 네. 막내. 국민학생. 아, 네, 국민 초등학생이죠. 네. 엘러먼트리 스쿨. 엘러먼트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민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풀 국민학생. 아, 그럼 다음 학년서부터. 그렇죠. 초등학교로 84년생부터 6학년 때 1년 초등학생이었고 85년생이 2년 초등학생 86이 3년 87이 4년 88이 5년 89가 6년 네. 89부터가 최초의 풀초딩 와, 제가 마지막 풀국딩 국딩 오랜만에 국딩 그 국딩 중에 제일 어려요. 국딩 막내. 그렇습니다. 그 색상이 색상이 아주 단촐한 색상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보면 여기가 뭐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스트라이프가 있어요. 있네요. 네. 스트라이프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있습니다. 스위프트 블루 있고 레드 코퍼 있고요. 네온 옐로우. 오늘 게 니온 옐로우예요. 네. 그다음에 블랙 있고 빈티지 화이트 있고 전부 다 스트라이프 있습니다. 아유, 이쁘겠는데. 좋습니다. 자,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네, 전장 97.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1+2mm, 12프레티 툴레는 80mm, 노탑입니다. 노탑, 네, 탑 없어요. 체인버드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4개는 3피스 마호가니에 카본 레인포스먼트 없고요. 네,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느낌이 나네요. 색은 화려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광차이는 확실히 네, 느낄 예. 수가 있습니다. 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똑같고요. 여기도 그거 예. 레브스타 예, 써있죠. 네. 네. 앞으로 돌아와서 PPS 41.9 1mm의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점보 프렛입니다. 자, 넥 픽업, 넥과 브릿지에 각각 말씀드렸던 VH3N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푸시풀 드라이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드라이 포커스 스위치는 그 약간 오버와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음과 고음이 강조되고 그리고 하이가 좀 어두워지는 네. 스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입니다. 오히려 하이가 밝아져요. 뽑으면은 네, 하이가 밝아지고 하이패스니까 이제 그 밑에 로우가 로우 컷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옛날 전통적인 코일 스플릿은 파워 드롭이 되는데 그렇죠. 파워 드롭이 안 되고 그리고 노이즈도 더해지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하이패스만 하이패스 필터만 더해주는 드라이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저음을 말려준다는 얘기로 네,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향에 따라서는 드라이 스위치가 더 효과적인 톤메이커로 활용을 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이패스를 더 많이 쓰지 로우패스를 쓰지는 않거든요. 포커스 스위치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포커스 스위치는 사실 하이를 날려주는 로우패스의 개념은 아니지만 네. 근데 하이가 약간 어두워지니까 약간 느낌상으로는 하이패스 로우패스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쓰면서 하이패스를 쓰지 로우패스를 쓸 일이 뭐가 있어? 와우를 봤나? 아 너무 땡땡거릴까 봐? 그러니까, 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기타 소리가 왜 이래 해갖고 포커스가 집중되나? 그래서 어? 이상한 소리인데? 뭐야 저 소리 이래서 포커스를 집중시키는 거의 안근의 수준에 드리고 또 이 패스 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패스 필터가 하이패스가 있고 로우패스가 있고 밴드패스 필터가 있어요. 하이패스라는 거는 높은 영역을 패스시켜준다는 겁니다. 네.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윗대역 그거보다 네. 높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역 밑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라는 건 즉 로우컷 필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로우패스 필터라는 건 로우를 패스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컷 필터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밴드패스라는 거는 내가 정한 밴드를 패스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로우컷 하이컷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되어 있어요. 얘는 반근의 옵션이 없습니다. 네 이거 없고 피구공 옵션도 없고요. 네네 사운드 넣어볼게요. 사운드가 괜찮은데요? 오, 왜 좋지? 심플한 느낌은 있긴 한데 하이패스 필터 아 드라이 스위치 소리 가벼워지고 참 좋죠. 네. 자 마샬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쓸모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쓸모 있습니다. 쌍홈. 하이패스 드라이 필터. 오 좋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그 약간 배음이 좀 적고 심플한 사운드가 네. 난다는 느낌입니다. 뭐 제주어나 뭐 그런 좀 팬더에서 좀 안 팔리는 사운드 그런 건 좀 나요. 팬더에서 안 팔리는 사운드. 제규어 같은 네. 사운드 좀 심플한 사운드. 그리고 네. 깁슨으로 따지면 그 조한 제트가 쓰는 거 멜로디 메이커 같은 좀 드라이한 소리를. 네, 맞아요. 네. 지금 레드라이브요? 좋은데요? 저 워낙 그렇죠.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79만 9천 원 가격을 생각하면 뭐 네, 아주 되게 좋은데. 심플해요. 랩스타의 그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기운들이 있긴 있는데 네. 힘이 그거보다 살짝 약하고 배음이 조금 덜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톤이 아주 청량하군요. 처음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기가 막힌데? 왜 좋지? 이렇게 사운드를 잘 들어봤고요. 반주 문자 네, 한번 듀얼리스트 딱 넣고 심플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반전, 아니 반전 있는 기타인데 네, 오히려 레드락스 딱 올려놨을 때 네. 되게 청량하게 쫙쫙 멎는 게 오히려 심플해서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 좋아요.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막내지만 네. 막내지만 자기 할 일 되게 잘하는 막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저 거의
게리 무어가 아, 네. 게리 무어가 깁슨 주니어로 치는 소리 나는데 슈퍼한 소리? 아, 네네. 어이. 그러게요. 약간 색상도 네. 어. 레몬 버스트. 네. 떠오르는 느낌의 생레몬. 아직까지 네, 생레몬. 버스트가 되진 않았으나 네, 아, 굉장히 어린 친구지만 나중에 레몬 버스트가 될 것 같은 예. 어떤 그런 포텐이 보이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게리 무어 랩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게리 무어 랩스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름 시리즈로 갔잖아요. 네.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네.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왔는데 새로운 랩스타가 대두했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대두유! 대두유!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좋은데요? Just 발표하겠습니다. 놀라운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야마하의 힘이죠. 네. 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첫 시간에 저희가 했었을 때부터 이제 스쿼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79, 네, 일본째가 79 한 요 정도, 79.5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RSS 20이 76.5, 네. 02T가 77.5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75. 오. 거의 이 언저리에 포진해 있어요. 뭐가 하나 떨어지면 뭐가 하나 벌충이 되면서 네.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잘 지켜낸 그 위치 자체가 70점대 중후반. 아주 괜찮은. 특히 이 100만원 언더에 80만원 한 이쯤 가격대에서 70점대 중반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운드가 하드캐리를 하지 않으면 네. 근데 지금 사운드 점수도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고 랩스타는 그래서 75에서 79, 한 80 정도까지 70점대 중후반에 아주 이렇게 쫙 포진해 있는 굉장히 좋은 네, 사운드 밸런스를 가지고 밸런스 있는 딱 네. 이렇게 그쵸. 멋진 사각형이 딱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야마하가 그렇죠. 야마하가 이 촘촘하게 라인업 잘 짜는 걸로는 진짜 굉장히 최고죠? 특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80점이 막 훌쩍 넘는 기타는 잘 없는데 75점 밑으로 떨어지는 기타도 네, 없어요. 동기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야마하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오늘 랩스타 시리즈 새롭게 재편성된 라인으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번에 혹시나 뭐 랩스타인디나 이런 뭐 핑크한 네, 채울 일 있으면 건우 데려다가 신나게 한번 네, 연주시키면서 네. 건우의 스펙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를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